이제 법인 설립은 2011년 1월 15일 날 했으니까 횟수로 6년째, 네. 횟수로 6년째. 뭐꽉찬 내년 15, 1월 15일이면 네. 꽉찬 6년이죠, 이제. 6년. 6년이면, 비지스퀘어는, 우리 많이들, 1인 기업이나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죠. 뭐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중요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운영되는 거야 일반 비즈니스 센터, 뭐 소위 얘기하는 소호 사무실 내지는 서비스가 일부 제공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더 조금만이 강조하고 있는 모델은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래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센터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네. 우리의 비전은 장기적인 비전도 있겠지만 네. 중단기적인 비전으로는 모바일 워킹 센터를 표방합니다. 모바일 워킹 센터? 네, 모바일 워킹 센터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뭐그 단어는 사실 흔한 단어이긴 한데요. 네. 정확히 의미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의미 전달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뭐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네. 일하는 장소라는 게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의 경계나 네. 공간의 경계나 뭐 지역의 경계나 네. 심지어 뭐 시간의 경계는 당연히 지금도 아, 없어지고 네네. 있고, 그런 상태에서 뭐 사람마다 업무의 성향이나 업무의 집중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네.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죠. 저희 회원 등록하시면 네. 기본적으로 더지원의 전체 지점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게 현재, 더 좋은 전체 지점은 네. 서울에 한 6개 지점이 있는 거죠? 네, 강남에 5군데 네. 그리고 강북에 1군데 다 네. 교통의 요지에 있고 그거 다 쓰실 수가 있고요. 네.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이제 그런 지점들의 확충도 있고 다양한 모습의 업무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유형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워킹센터 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 이렇게 뭔가 뭐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뭐 어떤 또 다른,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이제 여기에 있는, 멤버십한테 혜택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지금 휴대기기나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업무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다양하게 업무하는 공간은 사실은 없거든요. 네. 물론 다양한 카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도서관에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업무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소위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는 더 좋은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공한 서비스는 이런 겁니다. 뭐 본인이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또 네. 본인이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캐비넷을 제공하는 거, 아, 네. 그리고 통합 아이디를 통해서 어떤 지점에서도 출력이나 스캔이나 메일, 팩스 같은 걸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거, 네네. 통합 아이디예요. 그리고 뭐 당연히 출입은 지문 등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쓸 네네.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 차이는 제가 자체 개발한 어플을 통해서 저희 각 지점에 있는 공용 공간, 특히 회의실 16개에서 6개 중 16개에서 회의실 가지고 있는데 그 회의실을 실시간으로 시간을 제약 없이 예약하고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바일 기기들, 디바이스 기기들이 을지로 지점에 있다가 뭐 아니면 이제 강남 지점에 가도 동일하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프린팅이나 그런 것들을 바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별도의 설정 없이. 네, 그런 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뭐 언제든 어디서든 본인이 일할 의욕만 있다라고 하면 쓸수 네.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 네. 또 약간 뭐 굳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인문학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는 거부하지만 또 너무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데, 네. 우리가 뭐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카페 같은 스타일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업무용 데스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테라스가 있는 그런 데서 편하게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게